트라이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5점을 추가합니다. 아, 기뻐하는 연세대학교의 선수단과 그리고 응원단. 자, 그리고 학우들. 연세대학교가 지금 또 득점을 네.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태균이었어요. 윙으로서 빠른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아까 첫 트라이 연세대학교도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트라이고 공을 들고 가는 선수를 공을 제지를 시켜야지 그게 완벽한 태클이거든요. 네. 근데 공을 제지.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전반전 점수차를 더욱더 벌릴 수가 있는 기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버전 킥. 자, 기계 좋은 서우현 선수가 이번에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연세대학교의 10번 스탠드오프. 서우현 선수가 또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우현. 네. 자, 이런 걸 놓친 서우현 선수가 네. 아닙니다.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점수는 14대 5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 명이 있는데요. 패스 플레이. 다시 한번 왼쪽 좋습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트라이 성공합니다. 5점을 추가하는 고려대학교 점수는 14대 10. 이제 넉점차 그리고 킥까지 성공하면 두 점차까지 연세대학교 턴미까지 추격할 수가 있는 기회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이제 이문기 선수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이 고려대학교의 이문규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도. 네. 오늘 본인의 이 이광무 감독의 이 지시를 했었던 역할을 정말 충분히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트라이는 두 개째, 전반전. 트라이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네네. 고려대학교 10번 김현진 선수가 연세대학교 수비 중간 갭을 잘 돌파를 해줬고 네. 이문규 선수가 바로 서포트를 하느냐고 붙어줬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더욱더 즐겁게 응원을 하고 있고 자, 킥까지 성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이번에는 김현진 선수였나요? 예. 네. 김현진 선수가 오늘 컨버전 킥을 성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점수는 14대 12. 이제 점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자, 왼쪽 측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자, 넘어졌습니다. 일단 볼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이번에 패스플레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정호가 원영화에게 살짝 빼놓고 자, 여기서 이승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아, 지금 상황은 네. 기존에 고려대학교 필드 플레이 할 때 네. 연세대학교에 반칙이 있어서 페널티킥을 어드밴테이지를 준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가 안 되고 고려대학교에 이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원위치로 와서 페널티킥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네. 자, 다시 이제 페널티킥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행 봐주시면 무슨 주심은 페널티킥을 했지만 네. 고려대학교에서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크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스크럼이 다시 조성이 됐고요. 네. 전술적으로 스크럼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스크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전 이제 거의 막판입니다. 스크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크럼을 네. 선택했고 지금 경기가 재개를 하고 있는데 자, 쉐인 봐주시면 다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볼이 네. 투입되기 전에 힘을 써서 회전이 되면 네. 다시 어게인을 시키게 됩니다. 네. 네. 저게 반복이 되면 저것도 다시 페널티킥이 주어지거든요. 네. 일단 이광문 감독으로서도 일단 스크럼에 대한 자신감이 어떤 표현이겠죠. 연세대학교 예, 상대로 예. 예. 럭비 경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의 한 장면이 스크럼 장면입니다. 네네. 네. 전반에 스크럼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전반 지금 전술상으로 연세대학교 굉장히 잘 견뎌주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원영화가 왼쪽으로 왼쪽 뚫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서 고려대학교에 10번 달고 있는 김현진. 이번엔 김현진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네. 5점을 추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점수는 17대 14. 다시 고려대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는 전반 막판입니다. 이제 스크럼을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아, 스크럼 선택이 적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있었는데 네네. 적중했습니다. 이광문 예. 감독의 판단이. 저는 좀 더 스크럼을 푸시하지 밀고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영화가 내줬고
아, 여기서 뛰어들어오던 김현진, 뒤쪽에 김현진을 잘 받고 네. 원영화와 김현진 선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황정욱, 원영화, 김현진 라인이었습니다. 아, 김현진 선수가 또 어렵게 패스를 잘 줬고요. 네. 또 달려들어오던 김현진 선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좀 네. 보면은 고려대학교 12번 김정욱 평소에 그런 훈련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반칙 상황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전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컨버전 킥. 아, 좀 먼 거리, 또 왼쪽 측면이었기 때문에 네. 아, 킥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협찬 지점에서 반대편 고려대학교 측에 스크럼이 주어진 겁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어게인을 할 경우에는 다시 찰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네, 스크럼이 주어졌습니다. 네. 아, 지금 고려대학교 스크럼이 아, 고려대학교 좋은데요. 네, 안정되네요. 네. 자, 지금은 줄듯 하다가 원영화. 예. 자, 직접 한번 뚫어봤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수비에 맡겼습니다.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전반 막판에 집중을 잘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선수단입니다. 자, 이번에 왼쪽 측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수비들이 막아서고 예. 있습니다. 해명 수비. 예, 수적으로는 연세대학교가 조금 불리했는데, 네. 디펜스 전술상으로 아주 좋았네요. 고려대학교의 김찬주 선수, 주장이 김찬주인데요. 네네. 네. 아, 이번에 오른쪽 인터셉트에서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여기서 아, 주도권을 자, 가져왔고 자, 김지철 자, 넘어지면서 연세대학교 김태근 선수 자, 공이 사이드로 흘렀습니다. 예. 네. 이게 볼 관리를 한번 잘못하면 공격에 대한 게 넘어가니까요. 네. 이게 실수 하나가 나머지 선수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거든요. 네. 자, 지금 연세대학교에 김태근 선수가 있었고요. 네. 연세대학교 선수 맞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네. 이강민 선수가 빠진 상황이라서 네. 라인아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라인아웃 상황 이제 이강민 선수를 대신할 선수가 또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21번은 이제 거의 시간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을 선택해보고 있는데요. 중앙 쪽에 연세대의 수비진들이 촘촘합니다. 네. 네. 아, 뭐 이겨내고 나가네요. 네. 자, 왼쪽으로 일단 뒤쪽으로 패스를 해줬고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오른쪽 수비. 자, 이번에 중앙 쪽 자, 킥으로 아, 일단 볼을 흘렸습니다. 오히려 네. 아, 서우현 선수인데요. 서우현 선수 쉐인 바르신 네,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은 아, 서우현 좋습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 선수가 킥을 뭐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연세대학교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킥이었고 네. 서우현 선수가 들고 가는 과정에서 태클 이후에 그냥 다운을 해도 되는 소모가 될 거예요. 스크럼 상황에서 소모가 좀 많이군요. 네. 양쪽이 공중하게 나갈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네. 고려대학교는 지금 스크럼 제압을 하려고 계속 힘을 주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견디고 다시 그만큼의 힘을 쏟아야 되니까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더 힘들어지고. 예. 고려대학교의 김강식 코치 모습인데요. 네. 스크럼 형성하고 있는 양쪽 코치입니다. 이쪽에 지금 연세대학교 들뜻 하면서 이제 빼오는 거죠. 네네. 아, 자, 왼쪽 측면인데요. 연세대학교의 김태균입니다. 자, 여기서 김두루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아, 윤성 선수입니다. 윤성. 윤성 아. 뒤쪽으로 고려대 선수 머리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집중력 좋게 끝까지 쫓아가서 네. 수비에 대한 성공을 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서포트 잘해서 했는데 네. 아, 고려대학교 15번 선수의 태클 좋았습니다. 네. 전부터 선수들 좀 체력을 많이 좀 소모하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고려대학교는 4학년들이 주축이 돼서 후배들 잘 끌고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부상 선수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양주 네. 지금 한 번, 두 명씩 지금 부상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오신균 선수 풀백인데요. 일단 넘어졌다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시엔바지 중도 일어나라는 사인을 보냈었고 전반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경기 시간이. 예. 자, 연세대학교는 많이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 자, 전반전 이제는 거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라인아웃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 측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트라이로를 보고 있는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 뺍니다. 아, 공간이 많이 없는데 일단 왼쪽으로 스스로 끌고 들어갑니다. 줘야 되는데 네. 12번에 윤영민 선수인데요. 연세대학교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지금 오해성 선수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오해성 뒤쪽에 있고 윤성 선수가 이건 잘 먹겠습니다. 네, 이영민인데요. 이영민. 아, 이것도 걸린 것 같은데. 네. 아, 그 전에 반칙이 있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선수가 이 블라인드 사이드에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연세대학교 하프인 윤성수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든가 허드한테 했어야 되는데. 네. 방향 선택은 조금 잘못됐네요. 네. 많은 스크럼 데뷔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스크럼을 선택을 했다가 다시 PK로 바꿔서 PK가 저는 현재를 맞는 이 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연세대학교 킥이 좋은 서우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인데 지금 방향은 각도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거든요. 키카들은 가장 좋아하는 각도. 아, 네. 네. 서우현 선수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킥으로만 지금 넉 점을 뽑아냈었고 네. 또다시 이제 킥에서의 득점 찬스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가슴을 크게 한번 쉬어봤고요. 서우현. 서우현의 킥 정확합니다. 예. 네. 서우현의 킥까지 성공이 되면서 점수는 17대 17 동점이 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경기 재밌네요. 오늘 전반전 내내.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는데 마치 후반전까지 끝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경기의 행방입니다. 이래서 골킥을 차서 성공을